안녕하세요. MC 게임스타리그의 이승원입니다. 지금 감상하실 경기는 김한중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루나에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용욱 선수의 끊임없는 초반 견제와 거기에 이어지는 물량 그리고 이제 리버 견제 이런 것들의 진수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박용욱 선수는 초반 견제도 초반 견제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그 병력이 쌓였을 때 상대방의 병력과 교전 시에 그 포지션을 잡는 이런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이 박용욱 선수의 병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개인 화면으로 감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의 세세한 그런 손놀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서 실제로 경기를 하실 때도 실제로 게임을 하실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루나 당신의 골파. 예, 박용 선수는 이번 이 루나 시리즈에서 이재훈 선수와 경기를 펼치면서 팀리그 결승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맵에 대한 기억은 김한중 선수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나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의 양상은 아무래도 리버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버로 힘싸움을 한다거나 혹은 빈집에 들어가서 프로브에 타격을 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맵이기 때문에 뭐 박용 선수와 김한중 선수의 경기에서도 역시 그 리버의 활용에 집중해서 여러분께서 경기를 즐기시면은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얼마 전 팀 단위 리그 아주 중요한 경기도 이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프로브를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이제 유닛을 생산해서 한꺼번에 야, 메너 칼러를 짓고 숨은 셈이 됐습니다. 지금 숨기고 숨었는데 죽이겠네. 예. 잡히겠네요. 예. 자, 박용욱 선수 또다시 김한중 선수 초반부터 네. 견제 들어갔습니다. 벌써 여기 지금 신경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박용욱 선수는 박용욱 선수 타일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투게이트 김한중 선수 게이트웨이 두 개는 지금 예, 두 개째 지으면서 따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박용욱 선수 질럿 하나가 난입되는 것은 막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지금 일단 박용욱 선수의 집에 들어와서 예, 지금 초반기까지 잡았네요. 예. 일단은 난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예, 저런 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박용욱 선수 질럿 두 기까지 지금 현재 도합 세 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한 기가 이런 식으로 신경을 뺏게 되면은 저 두 기는 다시 이제 뭐 먼저 활동하고 있는 질럿과 합쳐서 싸우거나 아니면 프로브를 타격할 수 있지요. 아, 예, 역시 자, 그 예. 예. 박용욱 선수 같은 유닛 싸움에서는 진짜 예, 질 것 같지가 않네요. 자, 3대3인데 3대2 됐습니다. 노란색이 박용욱 예. 선수 흰색이 예. 김한중 선수입니다. H가 예, 다 붉은색이에요.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된다면 일단 기상파동 싸움이 됐죠.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김한중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늘상 이렇게 플레이를 해왔던 박용욱 선수가 더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예, 때려주고 예, 한 바퀴 빙 돌다가 프로그 막 이제 드래그해서 그중에 이제 체력 없는 프로그 다시 한번 때려주는 이런 선택하면서 본진의 테크트리는 같이 올라갑니다. 아, 네. 박용욱 선수 지금 난입한 질럿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기서 더 이상 저 병력으로 반드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컨트롤에 집착하는 건 좋지 못해요. 네.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의 그 플레이해야 하는 다른 부분을 충실하게 가져가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대본 나오고 하신 겁니다. 박용욱 선수가 정말 예, 뛰어난 점이 테란전이든 프로토스전이든 예,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서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진에서 생산 끊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테크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습 유닛까지 예, 구석에 아! 김한중 선수의 질러스! 아, 김한중! 박용욱 선수가 꼭꼭 숨어있는데 머리카락이 네. 보이고 말았습니다. 뭐 저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질러스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트 네. 쳤죠. 스위트 확인하는
박용욱 선수. 네. 뭐 어쨌든 지금 박용욱 선수가 아, 숨겨놓은 질럿. 아, 그래. 칩니다. 김한중 선수 1대1 싸움. 멀티태스킹에 말리면 안 돼요. 박용욱 선수의 멀티태스킹에 말리면 안 됩니다. 한 방! 제안은 부탁을 합니다. 야, 박용욱 선수. 그, 본진의 나리캐스타가 좀 휘저어놓고 나갔었던 질럿은 바로 저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려보내는 제스처를 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의 어떤 체제 자체도 확인을 했고요. 네. 자, 이제는 두 선수 중요한 게, 예, 병력 유지 이후에 싸우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멀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 박용호가 김한중 선수, 김한중 예. 선수가 흰색입니다. 로보텍스는 어쨌든 그 박용호 선수도 지금 현재 올리고 있고, 김한중 선수보다 한 타이밍 좀 더 빨리 올렸거든요. 3-2를 선택한 김한중 선수 쪽이 멀티할 그런 여유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용호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박용호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리버까지 씁니다.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재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일단 리버만 빨리 조합이 되게 되면 확장 타이밍도 생기고, 상대를 압박할 만한 타이밍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김한중 선수는 자신이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더 많은 상태이니까, 게이트웨이를 좀 더 일찍 지었으니까 싸우려고 그냥 들죠. 리버가 조합되기 전에. 아, 그런데 지금 또 기세면에서 김한중 선수의 병력들이 밀려요. 자리 잡고 있는 박용 선수의 병력에 유닛을, 예, 유닛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재정비해서 내려와야죠. 야, 진짜 잘 쏘네요, 드래곤들은.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또 계속 맞고 있어요. 자리 잡고 기다려야죠. 펼친 상태에서 기다려야죠. 자, 교전입니다. 장난 따다가 교전입니다. 이건 박용 선수가 좀 빠져줘야죠. 적당히 잡으러. 아, 네. 드래곤 숫자가 많습니다. 김한중 선수. 둘 딱 잡고 빠졌죠, 지금도. 자, 리버 준비하는 박용호. 예, 박용호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언제나 병력으로, 초반 병력으로 한번 흔들고, 기본 병력 유지하면서 투게이트 상태에서 리버까지 갖추죠. 리버 갖춘 다음에 한번 싸우고, 특유의 컨트롤로 병력 이득을 본 다음, 타이밍 멀티를 하고 그 이후에 쏟아내는 물량으로 뭔가 하는, 예,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에서 박용호 선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한중 선수의 선택은 무엇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옥주 버터리 이어서 만리버. 예, 만리버긴 한데 리버가 먼저 쓰는 쪽이 아무래도 먼저 압박할 수 있고 유닛 싸움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리버 생산 됐고 병력자 예. 빠져나가 있는 김한중 선수 그쪽 날아오는 셔틀. 예, 리버가 한 타이밍 조금 더 빨랐고요. 그리고 유닛의 이동을 확인하게 되면 혹은 지나가다가 예. 예. 옥주버에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 그런데 돌아가긴 너무 멀리 나가 있어요. 예, 가도 이득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분명히 리버 한 팀 더 치고 났을 것 같거든요. 자, 들어옵니다. 리버가 들어와서 아무 대책 없는 스톱을 향해서 스킬업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를 생각인데요. 김한중 선수 그냥 미용실 상황인데 위어 안에 저도. 자, 조금 더 빠지면서 리버 조합되면 이건 맞죠? 아, 예. 박용욱 선수의 플레이가 참 좋네요. 지금은 김한중 선수 약간 무리한 선택이었고, 그냥 병력은 자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리버 최대한 빨리 걷어내는데 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냥 넥서스를 딱 지워버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테크도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체제 자체가 좀 일단 한번 막으면서 리버 기습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3게이트에서 나오는 물량으로 일단 본진 방어 튼튼히 하고, 또 지상 병력은 그래도 어쨌든 박용호 선수보다는 김한중 선수가 조금 더 많은 타이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타이밍이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짓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안정적인 선택이 될 뻔 했는데, 지금은 김한중 선수 유닛도 잃었고 프로그도 조금 잃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도 못했고요. 그리고 프로그까지 뺐었기 때문에 예. 예, 자원손에도 꽤 있었고요. 박용호 선수. 예, 뭐 박용호 선수와 포투스 대 포투스전 많이 해보는 선수들은 좀 뭐랄까요, 붙게 되면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초반 유닛 컨트롤이 너무 좋네요. 네. 먼저 멀티 뛰는 것도 박용호 선수입니다. 그런 어떤 그 끊임없이 유닛 컨트롤을 해줘가면서 자신의 본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격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 멀티가 스킨. 예, 그런 어떤 멀티태스킹 능력이 박용호 선수의 대프로포지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탁월합니다. 예. 그런 멀티태스킹을 맞상대로 해서, 맞상대를 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방어 형태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맞상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약간 김한중 선수는 조금 어정쩡했습니다. 위축돼 배열이 본진을 머물러 있는 김한중 선수, 그리고 슬쩍 센터쪽 좀 나오기 시작하는 네. 박용 선수입니다. 이제 예, 넥서스 먼저 워프시켰죠. 리버가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리버 둘까지 모아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셔틀은 아까부터 본진 지역에만 잠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것저것 따라가는 모습. 자, 셔틀이 함께 갑니다. 아, 아무것도, 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2점까지. 여기는 확장 지역 아니겠습니까? 응당? 지금 예. 김한중 선수가 가져가야 될 확장 지역에 예, 리버 2기까지 대동해서 2위치까지 와서 조였다는 거 상대적으로 박영욱 선수의 멀티는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오, 굉장히 과감한 셔틀입니다. 그렇다면 김한중 선수는 이제 리버를 가지고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데 리버가 본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죠. 박영욱 선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리버 내렸다. 그러고 손에 보죠. 뭉쳐있는데요. 뭉쳐있는데요. 안 터집니다. 두 번째! 뭉쳐있습니다! 예, 건물 배치가 오히려 상대방의 리버 활약을 도와주는 셈이 되었죠. 첫날할 뻔했습니다. 예. 김한중 선수 첫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렇게 이제 리버로 견제 들어가기 전에 상대 유닛에게 셔틀을 계속 이제 상대 유닛시야의 셔틀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 정면으로 치고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생각을 강요한 다음에 옆쪽으로 그냥 대각선 쪽으로 빠져들어오니까 그냥 김한중 선수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병력이 머물러야 됩니다. 예. 드래곤이 자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라 그렇죠. 힘을 모아서 나와서 박영욱 선수의 앞마당 쪽에 타격을 줘야 될 시기입니다. 멀티 따라가면은 멀티가 더 빠른 박영욱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시간차는 점점 네. 시간 가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잘 싸우는 만큼 방금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면서 리버가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리버가 갖춰진 상태에서 자 일단 예 진영이 좋죠. 예. 예, 레인지 유닛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저 진영. 넓은 지역에서 예, 예 좁은 지역 넓은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박영욱 선수이기 때문에 뭐 유닛 싸움간에서도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요. 포기해서 지금 김한중 선수 김한중 선수 멀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게이트웨이에서 무조건 유닛 찍어내서 한 타임에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박영욱 선수는 이제 예,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영욱 선수가 예. 자연스레 더 유리해집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싸워야죠. 싸움을 유도한다면 리버 둘이 자 리버 대형 코치죠. 자 김한중 선수 대형이 너무 좋고 이건 압도적인 싸움의 차이입니다. 방싸움 있잖아. 엄청 뜨겁네요. 선수 김한중 선수 보이겠다. 엄청 뜨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서 지지가 나옵니다. 김한중 선수 박영욱 선수에게 또 1승을 내주고 맙니다.